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캐핀스타입니다. 저는 레이터예요. 에디예요. 자, 오늘은 기다리던 9월의 언박싱입니다. 우와! 자, 이번에는 뭐가 왔는지, 자, 뭐가 왔는지 볼까요? 내일의 실험왕. 와, 알라디타가 주문한 거죠? 네. 내일의 실험왕은 왜 주문한 거죠? 이게 마지막 편이라서요. 아, 네. 자, 그 다음은 인생의 의미. 이것도 블루데이 북에서 나온 거고요. 이건 제가 주문했고요. 이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중고로 좀 저렴하게 책으로 실화로 해서 영화로도 나왔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또 중고로 주문했고요. 또 우리 에디를 위해서 공부법. 아. 네.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조금 마케팅에 낚인 걸 수도 있는데. 인사고 학생들이 성경처럼 계속 반복해서 이 책을 읽고 있대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공부를 하고 싶어진다고. 그래서 한번 에디가 이걸 읽고 정말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지 아닌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건 에디 거. 자, 그리고 여기는 셜록 홈즈. 이거는 우리 셜록 홈즈를 좋아하는 알라디드. 그리고 우리 볼펜, 지워지는 볼펜이래요. 그래서 우리 네 식구니까 한 자루씩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볼펜도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이 책은 파타고니아라고 잘 아시는 그 의류 만드는 회사 얘기인데요. 어떤 그 기업의 이미지, 그런 철학 같은 게 좋아서 한번 읽어보려고 제가 주문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문가가 알려주는 평생 사기 방지 비법입니다. 사기 당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네. 자, 마지막 이거는 이제 브록이고요. 덕후 활동지로 마일리지 100원인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을 읽은 다음에 활동하는 그런 식인데요. 활동지를 작성하는 건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특별 택배가 왔더라고요. 짜잔. 와, 우리 북튜버 응원 상품권이랑 알라디타 라이브 이용권. 알라디타 아니야. 알라디나 TV. 알라디나 TV 라이브 이용권. 예, 이거를 이메일로 라이브 진행을 신청을 하면 라이브로 이용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당장은 힘들 것 같고 사용기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내년 21년, 2021년 6월 30일까지라서 언제쯤, 에디는 언제쯤 했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5월 17일이 아몬드를 올린 첫 그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내년 5월 17일에 1주년 라이브를 방송을 하면 몇 분이나 과연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17일 1주년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개봉! 우와! 네, 이것은 와, 우리 세 명이 다 있어요. 에디, 알라디터, 캡틴스타. 예, 무드등입니다. 우리 요거를 이제 배경으로 딱 뒤에 세워놓고 방송 촬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요게 반짝반짝한 거 전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이 리모컨이 있어서 이걸로 그 조명 밝기라든지 그리고 깜빡깜빡이는 걸 조절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알라디너 TV 1만 조회수 축하합니다. 아, 우리가 1만 회 조회수를 넘었기 때문에 이게 온 거군요. 아, 저는 이제 우리 알라디나 TV 구독자 수가 1만 명 넘었다고 같이 축하한 어떤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조회수가 1만 회를 넘었잖아요. 아, 그래서 이걸 보내주셨구나. 아, 그러네요. 자, 우리가 1만 조회수를 넘어서 벌써 1만 4천 회 정도 가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2만 회, 3만 회 조회수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달에는 또 이런 이 외에도 또 다양한 책들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9월 달에 또 북 리뷰로 만나요. 안녕.